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국어활동 1학년 1학기 46쪽에서 47쪽까지 글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가지, 기타, 너구리, 도토리, 두부, 비누, 소라, 시소, 차표, 호두, 휴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책은 보조선이 있는 칸 공책에 1, 2, 3, 4 번호 위치를 정하고 글자를 쓰면 글자의 간격을 잘알수 있어서 좋답니다. 가구 적어볼게요. 기역은 1번, 3번 반반 들어갑니다.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긋고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구자 기역 1번, 2번 중심 쪽으로 끄끄 내립니다. 가운데 중심선에 맞춰서 길게 가로 획을 긋고 가구, 그다음 가지 기역 마찬가지 1번, 3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긋고 지자 지읒 1번, 3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긋습니다. 기타 기역 1번, 3번에 반반 들어가고요. 마찬가지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긋고 티엇은 1번, 3번, 4번 쪽으로 약간 끝이 올라갑니다.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긋습니다. 티엇의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너구리, 니은 1번, 3번, 4번 쪽으로 약간 끝이 올라갑니다.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긋고, 굿자 기역 1번, 2번 중심 쪽으로 내려옵니다. 가운데 가로 획을 길게 긋고, 그 다음 리을 1번, 3번, 4번 쪽으로 약간 올라갑니다.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긋습니다. 받침이 없는 글자들은 2번, 4번의 세로 획을 길게 그어줍니다. 도토리, 디귿은 1번, 2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가로 획을 긋고, 토자, 티엇, 중심선 위에서 티엇을 1, 2번에 반반 나누어 적고, 중심선 아래에서 가로 획을 길게 적습니다. 리자, 리얼은 1번, 3번, 4번 쪽으로 끝이 올라갑니다.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긋습니다. 디귿은 중심선 위에서 1, 2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중심선에 맞추어서 길게 가로 획을 긋고, 그 다음 비읍, 중심선 위에서 1, 2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중심선에 맞추어서 길게 가로 획을 긋고 두부 비읍 1번, 3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받침이 없는 글자들은 첫 자음자 1번, 3번 반반 들어갑니다. 길게 세로 획을 긋고 니은은 중심선 위에서 1, 2번 반반 들어갑니다. 중심선에 맞추어서 길게 가로 획을 긋고 그다음 소라, 시옷, 1번, 2번에 반반 들어가는데 각이 벌어진 시옷입니다. 중심선 아래에서 오를 길게 적어줍니다. 라짜리엘은 1번, 3번, 4번 쪽으로 끝이 약간 올라갑니다.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긋고 리얼의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시소, 시옷은 1번, 3번에 반반 들어가고요.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긋고 소자 시옷, 각이 벌어진 시옷입니다. 중심선 아래에서 가로 획을 길게 긋고 차표, 치엇은 1번, 3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긋고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표자, 피읍 1, 2번 반반 들어갑니다.
중심선 아래에서 요를 길게 적습니다. 시옷은 가운데 중심선에 동그랗게 접고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가로획을 긋습니다. 두자 중심선 위에서 티긋을 적습니다. 길게 중심선에 맞춰서 가로획을 긋고 중심선 위에서 시옷을 적습니다. 중심선에 맞추어서 길게 가로획을 긋고 3번에는 비스듬히 비치고 4번에는 똑바로 내려옵니다. 짓자 1번 3번 지읒 반반 들어가고 2번 4번에 길게 세로획이 내려옵니다. 글자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자형이라고 하는데 기울인 세모형, 바른 세모형, 마른 모형, 네모형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짜는 받침이었고 첫 자음자 기역이 1번, 3번에 오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선을 그으면 세모가 기울어진 모양이라고 해서 기울인 세모형이라고 합니다. 기울인 세모형을 쓸 때 첫 자음자는 1번, 3번에 반반 들어가고 이선 밖으로 자음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하고 이너비 비슷하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꽃자는 이렇게 선을 그으면 네 변의 길이가 같은 마름모가 되는데요. 이런 글자를 마름모형 글자라고 합니다. 이 부분 비스듬히 끄끄내립니다. 그 다음 가지, 마찬가지 가짜는 기울인 세모형, 지자도 기울인 세모형이 되는데 첫 자음자 1번, 3번에 반반 들어가고요. 이 선을 자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이너비 비슷하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기타 적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울인 세모형이 되겠고요. T을 쓸때이 간격 갖게 해주고 이 부분이 아예 붙도록 적으면 되겠습니다. 타자도 마찬가지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되려면 2분 4분의 세로획을 길게 적어야 되겠습니다. 너구리 마찬가지로 기울인 세모형이 되는데 이 부분 약간 끝을 올려 적습니다. 굿자 마찬가지로 비스듬히 내리고 이렇게 마름모형 글자가 되도록 합니다. 리자 이 간격은 이 간격보다 약간 넓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이에 붙여 쓰고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되도록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토리 도자 토자 이런 글자들은 바른 세모형 글자라고 하는데 바른 세모형 글자는 3, 4분의 오나 요나 으 모음이 오는 경우입니다. 디귿의 끝부분이 중심선에 닿도록 하고 티귿의 끝부분이 중심선에 닿도록 하고 이 간격 갖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바른 세모형 글자가 되려면 이 가로 획을 길게 적어야 되겠습니다. 리자 이 간격은 이 간격보다 약간 넓게 적고 이 부분 이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두부 두부는 둘 다 마름모형 글자가 되겠네요. 마름모형 글자를 적을 때는 가운데 있는 이 중심 획을 길게 적어야 되겠습니다. 마름모형 글자를 쓸 때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기울인 세모형, 누자 마름모형 글자, 누자 마름모형 글자 적을 때 가운데 길게 기울인 세모형은 2분 4분의 세로획을 길게 비읍이 이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요. 반반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 소라 소자는 바른 세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바른 세모형 글자를 적을 때 3, 4분의 2 모음은 길게 적어줍니다. 오, 요, 으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시옷은 각이 좀 벌어진 시옷을 적고요.
라짜에서 이 부분 아예 붙여졌고 이 부분은 이 부분보다 약간 넓게 적습니다. 라짜는 기울인 세모형 글자라고 합니다. 시소, 시옷은 1번, 3번에 반반 들어가도록 적고요. 그 다음 소자, 바른 세모형. 그다음 차표, 차자, 기울인 세모형이 되겠습니다. 치읓, 1번, 3번 반반 들어가고요. 표자는 바른 세모형 글자라서 이 가로획을 길게 적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호두. 호자, 바른 세모형 글자입니다. 이 부분 가운데 중심에 동그랗게 적도록 합니다. 그 다음, 여기 간격이 붙지 않도록 유의하고요. 두자는 마른 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마른 모형 글자를 적을 때이 중심에 가로획을 길게 적도록 합니다. 휴지. 휴지를 적을 때이 부분은 3분의 비스듬히 비쳐내리고 이 부분은 똑바로 내려옵니다. 휴자도 마찬가지 마루 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 중심 가로획을 길게 적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지자는 기울인 세모형이라서 지읒 반반 들어가고 2분 4분의 세로획을 길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형을 알고 글자를 쓰면 멋진 글자가 됩니다.